초하 우왕클 세종입니다. 다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광산술이나 아니면 에이스 같은 카트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에이스랑 광산술 이거 두 개를 아마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왜 이거 두 개를 많이 쓸까요? 분명히 생방송에서 최고속도, 일반속도, 부스터속도를 측정을 했는데 다 똑같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.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광산술이랑 에이스를 많이 쓰는 것일까? 오늘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먼저 코톤을 한번 볼게요. 이 카트들의 감속 이렇게 좀 보면서 속도를 다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아이패드를 팔아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접속을 했고요. 컴퓨터 UI 있나 모르겠다. 아 너무 복잡해. 자 일단 일반 감속을 한번 볼게요. 커팅은 안하고 있습니다. 최적화로 하고 있어요. 대충 그냥 90초 중반까지. 그럼 과연 에이스나 광산술 같은 카트들은 어떤 수치를 보일지 기대가 좀 되네요. 한번 바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똑같이 최적화 드리프트로 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아니 눈에 확 보이는데 차이가? 100 중후반 100의 중후반까지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 대충 봐도 이제 아까 봤던 코튼 같은 카트랑은 한 속도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, 나는 대충 카트가 좋다라고 말만 들었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. 근데 봤을 때 대신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. 얘들은 감속이 좋은 대신에 안정성이 좀 별로거든요.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코튼 같은 카트를 장착하고 익스트림 경기장 가보겠습니다. 부스터를 쓰고 자 코튼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거든요. 자 광산수레를 장착을 하고 아까랑 똑같이 그 부분에서 뉴턴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스터 차가 살짝 뜨거든요. 오, 차가 많이 뒤뚱거려요.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반 납작하고 날렵해 보이는 그런 카트들보다는 이런 광산이나 이제 에이스 같은 좀 위로 길쭉하고 좀 안정성이 안 좋은 카트들이 탄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광산을 쓸 거냐 에이스를 고를 거냐는 이제 취향 차이가 조금 갈리겠죠? 탄력으로만 보면은 속도가 더 빠른 만큼 부스터 게이지도 더 잘 차게 되겠죠? 초반에는 그래서 광차나 에이스를 많이 추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대부분 다 이런 위로 길쭉한 안정성이 안 좋은 카트들을 좀 타지 않을까.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손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. 뭐 조금 뒤뚱거리는 것 정도는 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사람들이 광차랑 에이스를 많이 타고 다닌 이유 바로 탄력 때문이었다.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왕클 세종이었습니다. 출발!